오늘은 그 이제 콜바이 밸류, 그다음에 콜바이 쉐어링, 그다음에 콜바이 레퍼런스에 대해서 예, 그게 자바스크립트는 어떻게 구현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그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저희가 이렇게 예, 1단계 깊은 복사. 1단계 깊은 복사를 할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이렇게 해서 깊은 복사. 이건 완전한 깊은 복사인데 대신에 주의할 점은 성능이 좀안 좋다. 예. 성능이 안 좋고 프로토타입을 복사할 수가 없다. 이런 것도 알려드렸었고요.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참조와 복사에 대해서 대충 배워봤는데 제가 좀 빠뜨린 부분이 이제 콜바이 밸류, 콜바이 레퍼런스, 콜바이 쉐어링 이렇게 용어가 또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래서 콜바이 밸류. 콜바이 밸류가 뭐냐면 예, 그냥 저희 자바스크립트의 동작이 다 콜바이 밸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트링이 하나 있으면, 문자열이 하나 있으면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제 이 값이 복사가 되잖아요. 이런 거를 사용해서 이제 함수를 호출할 때 제가 일단 함수를 하나 선언해 볼게요. 함수에서 매개 변수가 이렇게 있다고 치고 그다음에 함수 여기서 뭐5 그러면 이거 하면 콘솔에 뭐가 찍힐까요? 콘솔에 5가 찍히겠죠. 이 여기 인자 또는 실인자, 정확히 말하면 뭐 인수나 실인자, 전달인자 이렇게 부르는데 얘가 5가 여기로 들어가서 이렇게 매개 변수가 찍히겠죠. 이렇게 콘솔 로그 5가 여기 찍힌 거고 이 undefined는 이거 함수의 리턴 값. 이 함수가 리턴이 없으면 맨 마지막 줄에 기본적으로 return undefined가 붙어서 이렇게 함수의 return 값은 undefined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매개 변수가 5가 들어간 게 찍히고요. 네, 이 스코프랑도 살짝 관련이 있어요. 스코프 문제랑도 살짝 관련이 있는데 이거의 실행 그 콘솔 결과를 한번 예측을 해보시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네, 일단 함수 이렇게 선언을 하고 인자는 5. 그래서 예, 함수 5죠. 여기 5. 함수 5. 함수에다 5를 넣으면 여기 매개 변수가 5가 넣어진 채 실행이 되죠. 근데 그 다음에 저희가 이 매개 변수가 5인데 그거를 10으로 바꿨어요. 그러면 여기는 10으로 찍히겠죠. 매개 변수를 10으로 바꿨으니까 5에서 10으로 바꿨으니까 여기 10으로 찍히겠죠. 그 다음에 예, 함수 종료되고, 예, 함수 끝났으니까 종료되고, 이제 콘솔 로그 인자를 하면, 네. 여기,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되죠? 인자. 얘가 지금 10으로 바뀌었다고 착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러면 안 되고, 저희는 그, 렉시컬 스코프 배웠었죠? 그래서 인자는 얘다. 얘. 인자는 얘죠? 그래서 인자는 그대로 5. 매개 변수는 네. 여기 안에서 바꿨으니까 10. 이거를 좀 그러니까 헷갈리시면 이 매개 변수는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매개 변수는 발는 5. 함수를 이렇게 바꿔도 되거든요. 똑같이 동작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매개 변수랑 이 관계가 헷갈리시면 예,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예, 확실히 예, 그 구별이 더 쉽죠. 이 매개 변수는 이 펑션에 대한 예, 펑션 스코프 안에 갇혀 있는 이 변수기 때문에 얘는 이 펑션 스코프를 절대 벗어나지 못한다고 저희가 스코프 시간에 배웠었죠. 그래서 이 매개 변수 부분이 헷갈리시면, 네, 방금처럼 이렇게 조금 바꾸셔도 되고요. 실제 실행 결과를 보시면, 이렇게. 얘는 10이고, 그리고, 여기는 5.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값 5를 이렇게 넣어주면, 값이 복사가 돼서 매개 변수에 들어가요.
복사가 됐기 때문에 참조가 아니라 복사기 때문에 얘를 다른 걸로 바꿔도 인자는 그대로 5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만약에 이렇게 코드가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변수가 그 아까 숫자 5라는 원시값이 아니라 이번엔 객체예요. 객체고 그 객체를 A는 5라는 객체를 이렇게 인자로 넣어줘요. 그러면 얘도 A는 5가 되겠죠. A는 5가 되고 그게 여기 A는 5에서 A를 10으로 바꿨어요. 그러면 이제 콘솔 로그가 두 개가 어떻게 찍힐까요? 이게 매개 변수가 일단 헷갈리면 이거를 네, 이런 식으로 바꾸시면 돼요. 네, 이렇게 매개 변수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 인자가 객체죠. 객체를 이렇게 대입을 하면 얘는 참조일까요? 복사일까요? 저희가 이거는 참조라고 그랬죠. 객체를 이렇게 대입을 하면 참조죠. 참조. 그래서 예, 매개변수.a 를 바꾸면 예, 참조기 때문에 인자.a도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볼까요? 이거 다시 이렇게 네, 해서 보시면 그렇죠. 이렇게 객체를 매개변수로 넣으면 얘네 둘의 참조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A를 바꿨을 때 여기 인자도 같이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개념이 좀 인터넷에 많이 퍼져 있는데 이거를 이거 이렇게 참조가 되는 현상을 콜 바이 레퍼런스라고 예, 설명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예, 잘못된 개념이라는 걸 오늘 알려드리고 싶은 게 예, 콜 바이 레퍼런스는 자바스크립트에 존재하지 않는다. 예, 이런 거를 다 그냥 콜 바이 밸류 여기다 적어드릴게요. 콜 바이 밸류 콜 바이 밸류 그 다음에 사람들이 잘못 말하는 게 콜 바이 레퍼런스 콜 바이 레퍼런스 근데 사람들이 보통 어떻게 5개념을 말하냐면 자바스크립트에서 원시값 그 숫자 문자 분리는 콜 바이 밸류로 동작하고 객체는 콜 바이 레퍼런스로 동작한다 이렇게 그 인터넷에 많이 잘못 그 개념이 적혀 있거든요. 그런데 네, 실제로는 다 콜 바이 밸류고 이 콜 바이 레퍼런스는 아니다 이걸 알아두세요. C나 C++ 같은 언어 포인터가 있는 언어는 그 콜 바이 레퍼런스가 있거든요. 그런데 자바스크립트는 콜 바이 레퍼런스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는 네, 이거는 뭐냐 방금처럼 이렇게 참조가 되는 거는 이 레퍼런스가 참조거든요. 참조에 의한 호출인데 이게 레퍼런스 이거 된 거 아니냐 딱 하시는데 이게 뭐 이게 참조는 맞는데 한 가지 예, 콜 바이 레퍼런스랑 다른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다른 언어를 좀 아셔야지 이 콜 바이 레퍼런스가 정확히 아니라는 걸 아실 수가 있는데 여기 네 이번에는 이렇게 그 바꿔볼게요. 지금 저희가 이거 A 이거 대신에 8을 넣었어요. 그러면 여기 인자 A는 5라는 객체가 들어가고 그게 매개변수가 되죠. 네. 매개변수가 A는 5고 그걸 8로 바꿨을 때 또 저희가 항상 이게 매개변수 분석이 어려우면 이렇게 매개변수를 변수처럼 생각을 해라 이렇게 하잖아요. 이랬을 때 콘솔은 네. 매개변수는 8이 찍히고 인자는 8일까요? A는 5일까요? 이게 만약에 다른 언어에서 콜 바이 레퍼런스였다면 8이 찍혀요. 8. 왜냐하면 여기 인자랑 매개변수가 이어져 있기 때문에 네, 다시 돌릴게요. 매개변수가 이렇게 참조관계이기 때문에 인자를 매개변수를 바꾸면 인자도 같이 바뀌어야 되죠.
다른 언어일 경우, 그러니까 콜바이 레퍼런스가 존재하는 경우. 하지만 자바스크립트는 그렇게 동작을 안 하고 이렇게 인자랑 매개 변수랑 네 이거 따로 놀아요. 따로. 그래서 이렇게 수정을 하는 것만, 네, 객체의 속성을 수정을 하는 것만 이렇게 같이 참조처럼 되고, 그 변수 자체를 아예 다른 걸로 수정하는 거는 따로 논다. 이 점에서 예, 이게 콜바이 레퍼런스가 아니에요.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콜바이 쉐어링이라고 보통 하는데, 이게 콜바이 쉐어링이 제가 조사를 해본 결과 정식 용어가 아니라는 말이 있어서 그냥 일단 다 콜바이 밸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혹시나 자바스크립트에서 콜바이 레퍼런스라고 이걸 설명하는 뭐 글이 있다면, 예, 발레를 하나 들어주세요. 방금처럼 이게 발레거든요. 콜바이 레퍼런스면 여기 인자랑 매개변수랑 참조가 되면 얘를 팔로 바꾸면 인자도 팔로 바뀌어야 되는데, 예, 자바스크립트는 그렇게 동작하지 않는다. 그래서 콜바이 레퍼런스가 아니다. 그래서 실제로 막 제가 본 사람 중에 자바스크립트 객체를 그 C 언어의 포인터라고 비유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C 언어의 포인터랑 이 점에서 달라요. 예. 그래서 그거를 알아두시면 되고, 예,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함수에 인자를 이렇게 넘겼을 때 매개변수의 속성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 대신에 매개변수 자체를 바꿨을 때는 그 참조 관계가 끊긴다. 예.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이게 참조 관계가 있다고 해서 얘를 8로 바꿨을 때 인자가 8이 되지는 않는다. 이거 매개 이거는 그 콜바이 레퍼런스 콜바이 밸류는 함수 일단 함수에 인자로 넣었을 때 객체를 인자로 넣거나 뭐 값을 인자로 넣거나 그때가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콜바이 레퍼런스, 콜바이 밸류는 함수에서 인자로 넣었을 때 그게 매개변수가 인자로 넣은 값이 매개변수로 이렇게 전달이 되잖아요. 얘가 이걸 넣으면 매개변수도 얘가 되죠. 그래서 그게 네. 그게 지금 참조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하는 건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참조 관계는 있어요. 여기 A는 5가 인자로 넣었으면 여기도 A는 5가 돼서 이 참조 관계가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내부 속성 얘를 10으로 바꾸면 인자도 같이 10으로 바뀌어요. 그런데 예. 그럼 여기도 일단 참조 관계가 있기는 해요. 여기 인자를 이렇게 넣었으니까 여기도 인자거든요. A는 5. A는 5고 대신에 이번에는 매개변수라는 거를 통째로, 얘는 매개변수의 속성을 바꿨는데 얘는 예, 매개변수를 통째로 수정을 했죠. A는 5에서 8이라는 다른 값으로 수정을 했죠. 이때는 네, 참조관계가 끊겨요. 그래서 매개변수는 8이지만 인자는 8이 아니라 그냥 얘예요. 그래서 속성을 수정할 때는 참조관계가 있지만 예, 변수 자체를, 매개변수 자체를 바꿀 때는 참조관계가 끊긴다. 예. 그래서 이게 콜바이 레퍼런스가 아니다. 그 다른 언어의 포인터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이렇게 바꾸면 인자도 8로 바뀌거든요. 이게 콜바이 레퍼런스고 자바스크립트는 네, 그게 아니기 때문에 콜바이 레퍼런스가 아니다.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객체를 포인터라고 설명을 하는 것도 이것 때문에 틀린 거다. 예. 정리가 좀 되셨나요?